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덩굴 아래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무엇인가 아시겠죠? 제목에 다 써놔서 아시죠? 여러분. 다래입니다, 다래. 야생 다래고요.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지고 있어서 이제는 익어가는 때고 지금 이제 따서 조금 바깥에 놔두면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제법 있어요, 다래가. 다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실물을 한번 보시면 한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요게 제일 큰데, 제일 커도 이제 한 엄지손가락 정도 됩니다. 이 다래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래가 아주 이게, 이거는 이제 그냥 다래죠. 다래가 있고, 개다래, 쥐다래 이런 게 있는데, 개다래나 뭐 쥐다래 이런 것들은 형태가 조금 다르죠. 개다래는 좀 이렇게 길쭉하고 그죠? 근데 쥐다래 같은 것도 길쭉한 편이고 꽃 모양 자체도 다릅니다. 이 다래꽃 같은 경우는 다래하고 쥐다래는 다래 같은 경우는 꽃 안에 이제 검정색 그 검정 수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검정 빛이 많이 도는데 그 개다래는 그렇지가 않고 또 개다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익는데, 개다래는 약간 노란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익고, 그 다음에 잎 모양도, 이제 개다래 같은 경우는 하얗게 변색이 되죠? 잎들이. 근데 이, 그냥 다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다래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건 완전 익지 않으면 써서 못 먹습니다. 근데 요 다래는 이제 먹긴 하는데 완전히 안 익으면 이것도 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래를 보면 우리나라 다래를 뭐 키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키위 같은지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다래를 미리 한번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니까 이렇게 키위 같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다래고요. 요 다래 같은 경우는 미후도라고 그래요. 미후도. 미우도라 그러고, 이 다래 줄기 있잖아요, 줄기. 요런 줄기는 그 미우등이라고 하죠. 미우등이라 그러고, 이 다래 같은 경우는, 어린 순 같은 경우는 꺾어가지고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다래 그 덩굴에서는 수액을 봄에 이렇게 뽑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그냥 이제 갈증 해소라든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따먹기도 하고요. 이 미우도 같은 경우는 이 다래에 요 과육을 말린 것을 이제 쓰는데요. 미우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사상 체질에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쓰진 않고 그 사상 체질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십니다. 이 미우도를. 미우도 식장탕이라는 뭐 그런 처방도 있고 해서 태양인들한테 많이 쓰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질 자체가 평범하고 약간 서늘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렇다 서늘하다고 해서 많이 차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리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특히 간이라든지 위장, 대장, 뭐폐뭐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뭐 황달이라든지 이런 데쓸수 있고 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를 좋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화 불량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뭐, 이런 데쓸수 있어요. 폐로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수를 멈추게 한다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런 거를 좋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우둥이라고 했죠? 이 줄기를. 미우둥 같은 경우는 관절 통증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그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모조모 이렇게 쓸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약재입니다. 이 다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다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배해서 잼으로도 만들고 와인으로도 만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다래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번 조금만 익은 걸로 따서 좀 한두 개 먹고 가겠습니다. 자, 마칠게요.